비가 진짜 하루 종일 오락가락 하는데요. 비가 올 때 미리미리 해둬야 하는 일이 있다고 해요. 산 중에 전기도 없는데 긴긴 밤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이 초를 만드실 거라고 합니다. 아이고 쓰다남은 양초들. 네네. 아 진짜 알뜰하시네요. 아 근데 이거 진짜 재밌겠어요. 예. 옛날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정선이 잘 됐어요. 그때 항상 비상용으로 집에 초가 있었거든요. 촛불 밝히면 그렇게 분위기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. 그냥 어린 마음에 네. 촛불 불장난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죠? 아니요, 불장난한 건 아니고 밤에는 이제 초만으로도 이제 그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. 그럼 처음에는 좀 무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살라고 하니까 무서운 거는 모르겠더라고요. 담담하게 살라 하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죠. 이제. 별로. 약간 무서워요.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일반적인 건데 네. 그런 걸 전혀 안 무서워하시니까 오히려 누님이 더 무서워요. 원래 사람이 더 무서운 거 이제 아셨어요? 이런 새로운 재미들로 산생활 채우다 보니까 뭐 무서울 겨를도 없으셨겠죠. 야, 이렇게 해서 놓으면 한참 쓰겠네요. 그러게요. 좀 한동안 한참 쓰게 생겼네요. 아, 여기다 이제 꽃잎을 넣어주는 거예요? 노란색 꽃을 한번 넣어볼까요? 오, 예쁘다. 아, 되게 예쁜 초가 될 것 같아요. 그러게요, 네. 진짜. 이제 굳을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. 네. 자, 불편함이 오히려 소소한 행복이 되는 곳. 비오는 산중의 시간도 이렇게 흘러갑니다.